오늘은 이중언어 최소론과 최상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시고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세요. 이중언어는 모국어와 제2언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것을 이중언어를 구사한다고 봅니다. 우리는 한국어와 지금 영어 이두 가지 이중 언어를 우리 자녀에게 잘 구사할 수 있게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. 이중 언어는 다양한 측면을 기초로 해서 이중 언어를 두 가지로 크게 구별을 할수 있는데요. 오늘은 그두 가지를 최소론과 최상론으로 구별하는 것에 대한 이론과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최소론에서는 한국 사람이 이제 영어를 구사하는 게 있어서 듣기, 말하기, 읽기, 쓰기 이런 네 가지 영역의 그런 모든 방식에 의사소통이 특출하게 가능한 것을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자로 봅니다. 그럼으로써 최소론에서는 학습을 통해 제2언어를 습득하게 되는 거죠. 반면에 최상론에서는 제2언어를 제1언어와 같이 또 반면에 원어민과 같이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 이중언어 구사자로 간주합니다. 그래서 이두 가지 언어를 모국어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이중언어 사용자라고 봅니다. 이중언어 교육은 학습자에게 두 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말하죠. 그래서 초기에는요, 이민자에게 교육을 할 때나 그다음에 엘리트층에게 특별하게 아까 이제 뭐 말하기 쓰기 듣기 이런 것들 말했는데 뭐 영어를 그 자기의 나라의 모국어로 트랜슬레이션을 할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각각 영역에서 그런 필요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양성하는 그런 목적으로 썼어요. 그러나 지금은 국제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중언어 교육이 일반 사람들, 모든 사람들도 다 구사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.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린 유아에서부터 이렇게 이중언어 구사를 할수 있는 그 조기 영어 교육이 점점 시도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움직이고 연구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중언어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 중에서 많은 관심들이 지금 생기고 있고요. 이중언어를 두 개를 습득함에 있어서 또 학습함에 있어서 아동들의 언어적 발달이나 인지적 발달이나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이 연구의 중요성의 가치는 조기 영어 교육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지니는지 또 어떻게 교육을 주도할 수 있는지를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다음번에는 이런 연구들 한 것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어린이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은 이 이중 언어를 최소론과 최상론으로 나누는 그 분류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. 여태까지 이렇게 구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clip. See you next time. Bye bye.